안녕하세요. 이거 해볼래? 주린이 최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3월 8일 오전 11시 43분입니다. 주말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바로 월요일 주식장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다우하고 S&P는 상승을 하고 있으나 나스닥은 조금 많이 빠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우는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S&P 500은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만 해도 이렇게 큰 하락세는 아니었는데 지금 1.5% 정도 빠지고 있네요. 지난주 토요일에 부양책과 관련돼서 상원이 통과가 됐고 그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거다라는 말이 주말 내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식시장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우랑 S&P 500 러셀 2000은 올랐는데 나스닥만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저의 투자 대부분이 나스닥과 관련되어 있어서 저의 주식은 오늘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우하고 S&P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나스닥은 엄청 많이 오른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웬만한 섹터가 다 나스닥에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던 회사들이 지금 우르르 떨어지고 있는 게 이렇게 나스닥이 떨어지는데 한몫을 차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가치주 위주의 투자로 바꿀 생각이 지금 당장은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계속 갈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계속 하려고요. 전체적인 맵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S&P 500에서 큰 부피를 차지하는 건 대부분 큰 기술주 애들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등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큰 애들은 빠졌는데 이렇게 부피가 작은 대부분의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웬만하면 다 오늘 오르는 장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S&P 500은 이렇게 큰 회사들이 빠졌다고 쳐도 작은 애들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를 이루고 있다면 S&P 500 안에서도 이렇게 큰 애들은 나스닥에 들어가 있죠. 이런 애들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나스닥이 오늘 하락세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계속 백신도 맞고 있고 나오는 확진자 수도 줄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 밖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게 점점 넓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가치주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많이 오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보시면 알겠지만 떨어지고 있는 게한 5개 정도로 보이네요.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있는 회사가 상승하고 있는 회사보다는 더 많은 걸로 보여지네요. 지금 현재 저의 주식은 마이너스 2.37%를 기록하고 있네요. 지금 3주가 넘게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주식에서 발을 뗄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한번 계속 지켜볼까 합니다. 뭐 결과는 나중에 되면 알지 않을까 싶고요. 개별 주식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와 있던 애들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상장이 된 회사들이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C3 AI 같은 경우와 어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상장을 한 다음에 엄청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가격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은 제일 처음에 시장에 공모가 가격보다 싸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캐나다 달러를 미국 달러로 환전하는 게 내일쯤에 끝날 것 같은데 그때 끝나면은 추가로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노버츠 갬빗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일쯤 되면 제가 여기 DLR.TO라고 산 이게 DLR.U.TO로 바뀌고, 그럼으로써 캐나다 달러에서 미국 달러로 바뀌게 되는데요. 내일 그렇게 바뀌면은 이걸 다시 다 매도를 한 다음에 그로 생긴 미국 달러로 제가 생각해 놓은 회사들에 대해서 추가로 매수를 하고 또한 새로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투자했던 회사들 중에 QQQ라는 ETF를 팔았는데요. QQQ는 나스닥 100
ETF입니다. 나스닥 안에 있는 1등부터 100등까지 회사를 모아서 만들어 놓은 ETF인데요. 오늘 이 ETF를 팔고 FNGU라는 ETF를 샀습니다. 지금 보면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3배 레버러지입니다. 저는 여기에 QQQ를 제가 투자했던 금액 그대로를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한 상태고요. 작년에 영상을 찍기 전에도 FNG에 살짝 투자를 해서 그래도 손실을 안 보고 이득을 보고 나왔었는데 이번에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들어갔는데 더 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더 지켜보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알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몇 주째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주식장을 매일 보는 게 그렇게 기분이 엄청 편하게는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이런 기분을 다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보고 있어야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런 면에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저의 64 프로젝트입니다. 계속해서 별반 다른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미국 달러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요. 내일쯤에 정리가 된 대로 제가 빼놓은 회사들 중에서 하락세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새로 매수를 하고 이미 투자한 회사 중에서도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들은 추가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어찌됐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는 지금 당장을 생각하는 게 아닌 10년, 멀리 보면 정말 20년, 30년도 들고 갈까 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더 투자를 하고 만약에 휘청거린다고 해도 계속 한번 지켜볼까 합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일단은 지켜볼랍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마지막에 조금 많이 오르고 끝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드디어 조정장이 끝나고 새롭게 상승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대부분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장에서 그렇게 쉽게 생각이 들지 않았는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네요. 물론 작년에 다우나 S&P 500이 엄청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그래프로 오늘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 1년 동안에 변화된 그래프입니다. 맨 밑에 파란색은 다우지수고요. 위에는 보라색은 S&P 500, 나스닥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년치의 그래프인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보이시나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만 해도 그래프의 차이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떨어질 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올라갔으나 점점 코로나가 터진 다음부터 기술주, 즉 언택트라 불리는 쪽이 강해질 거라는 생각과 함께 이 격차가 점점 벌어졌습니다. S&P 500이나 다우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엄청 많이 차이가 벌어졌고 이 차이가 많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이 차이가 벌어진 만큼 거품이 많이 껴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 기술과 관련된 나스닥은 떨어지고 있지만 다우나 S&P 500은 조금씩 오르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이걸 만약 여러분이 5년짜리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확인하게 차이가 나실 겁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 그때까지만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프 사이에 간격도 엄청 많이 벌어진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 벌어지면 다시 좁아지고 또 어느 순간 벌어졌을 때 다시 좁아지고 하는 이런 거를 반복을 했다면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말도 안 되는 시계 격차가 벌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사람들이 이런 거를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만큼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른 것도 맞잖아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동안 엄청 오래되고 유명했던 회사들은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많이 힘을 못쓴 경우가 태반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언택트 위주의 회사들이 엄청나게 돈을 다 많이 벌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기대 심리와 함께 주식이 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지금 사람들이 나스닥과 관련된 기술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거품이 껴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전문가들은 개별 주식으로는 5에서 10%는 더 빠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섭다고 팔기보다는 본인이 생각을 하신 다음에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투자를 생각해서 주식을 사고 주식을 파는 거, 그두 행동 다 본인의 행동으로 하는 거지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왜 거품이라고 생각되는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여러분께 지금 살짝 보여드려 봤습니다. 물론 저는 주식한 지 1년밖에 안된 주린이기 때문에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세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스닥은 조금씩 더 빠지고 있는 듯 보여지네요. 뭐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고 내일 되면 어떻게 될지 내일 보면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내일은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저는 영상을 쉽니다. 내일 영상 쉬고 수요일 날또 다른 영상과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해볼래 주린이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